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테이너 김정훈이에요. 네,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할 때그 앉는 의자를 새롭게 바꾸기로 하고 마음먹고 하나 질렀어요. 제가 그동안 썼던 의자가 이제 한 20년은 넘게 써가지고 사실 어릴 때 앉았던 제 의자 그 몸하고는 좀안 맞아요. 좀안 맞아서 그래서 좀이 의자로 준비를 한 거고요. 사실 뭐좀뭐 제닉스 뭐 이런 의자들 있는데 사실 그런 PC방 의자들하고 제 몸하고 솔직히 맞을지는 좀 의문이기도 하고. 그리고 이 의자는 사실 좀 옆으로도 좀더 넓은 측면도 있죠. 사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고요. 사실 그리고 이 의자가 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좀 많이 유명한 의자예요.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. 그리고 옆에 뭐 인터넷 주소 적혀 있는 거는 제가 그쪽 쇼핑몰에서 주문을 해서 그런 거고요. 그쪽 쇼핑몰에서 주문을 한 이유는 그막 옵션 선택에 따라서 뭐 돈이 더 나오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기본적으로 아예 그냥 구매 조건 자체가 다 풀옵션이에요. 뭐 포켓 스프링에 그 스마트 럭킹 뭐 이런 등등 각종 풀옵션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풀옵션을 지른 이유는 이제 제가 앉아있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이제 몸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막 목하고 어깨하고 허리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싹 업그레이드를 한 거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언박싱하고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.
제가 이제 다 수집을 하고 정잡을 하거든요. 지금 여기 위에 앉는 순간 굉장히 뭔가 그 푹신해요. 이게 뭔가 푹신해가지고 그리고 밑에가 이제 포켓스프링이 달려있어요. 그 안에 있잖아요. 그래서 와우, 이게 앉는 순간 되게 푹신푹신한 느낌이고, 지금 요 뒤에가 스마트 러프는 걸려있어요. 그래서 뭐 아래에서 레버로 이제 조절하면 되는데, 좀 이렇게 붙여서 정말 이 상태, 머리까지 여기 딱 올라오니까 되게 그냥 좀 자다가 좀 작업하다가 좀 쉬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이제 이대로 누워서 그냥 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굳이 이 브라운 색깔로 고른 이유는, 사실 방송에서 보면 되게 밝은 색깔로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의자를 원래는 그냥 타이탄이라고 해서 이것보다 약간 되게 작은 의자였어요. 그 의자를 보급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DJ님이 계셔서 그분은 아직도 그 의자를 쓰시는데, 저는 그거보다 조금 고급형 의자를 선택을 했어요. 여기 그 팔걸이 쪽은 약간 좀 더 넓게 펴져 있어서 팔걸이에 손을 얹을 때도 팔꿈치까지 다 받쳐줄 수 있는 의자. 굳이 이 의자가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고 하면요, 이거는 의자의 단점이 아니고 제 단점일 수도 있는데, 이렇게 딱 정말 바른 자세로 이렇게 뒤에 딱 붙여서 앉으면요, 제가 밑에 발이 안 닿아요. 제가 밑에 발 뒤꿈치가 안 닿아요, 바닥이.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참 뭔가 쪽팔리고요. 제가 다리가 짧아서 그 발 뒤꿈치가 안 닿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 상체 체격 때문에 이 의자를 선택한 건데, 좀 약간 실내화를 싶어 감성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뒤꿈치만 살짝 앉든지 뭐 그런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제가 여기가 이제 사실 제가 의자를 좀 큰 걸로 갖고 있는 이유는, 이게 몸이 너무 그 꼿꼿하게 이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, 이게 어깨하고 목하고 이 머리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. 이게 전에 썼던 의자를 제가 20년 넘게 썼으니 계속 그렇고요. 그래서 일단은 좀 일단은 제 발 뒤꿈치가 닿지 않는 단점은 뭐 어떻게든 커버해야죠. 아니면 제가 그냥 이렇게 조금 느슨하지 않고, 아니면 요 뒤에 좀 약간 허리 받치는 쿠션을 좀 받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자기의 그 상체 체격에 맞춰서 네,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으면요, 이게 의자 조립할 때요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. 약간 모서리가 많이 날카로워서 여러분들 막 작업할 때요 막 민소매 같은 거 하다가 좀 살이 좀 긁힐 수도 있어요. 저도 작업하다가 지금 여기 좀 이 팔 안쪽에 살짝 긁혔는데, 그런 건 좀 여러분들이 조심 하셔서 뭐 목장갑 같은 거 쓰고 작업을 하시든지, 뭐 아니면 좀 긴 소매 옷을 입고 작업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의자의 생착함 자체는, 만약에 뭐 여기에다가 다리 받침 이런 게 또 있으면 뭐 그런 거 쓰셔도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제 생각에는 보시다시피 제가 방송할 때 이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발 받침대를 누를 수가 없어요.
허리띠.